지난 9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에는 토론토 한인회와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제8회 평화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인의 날 기념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는 10km 런과 5km 워크로 각각 써니브루크 파크와 한인회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운 상태에서 스트레스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릴렉스하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경기, 오히려 25%까지 경기 능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개념 다이나믹 월먹과 그 다음에 그 강남 스타일까지 도입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작년보다 기록이 한 5분 정도 빨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라톤 대회 후 진행된 시상 측에서는 3월 1일 시작으로 애국가와 캐나다 국가 지창이 있었고 이우은 준비위원장, 이진수 한의회장 등 각계 인사들의 인사말과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는 선라이프 보험회사가 KCCA에 만불을 기부하는 기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의 단체상에는 생명의 전화팀이, 다수 참가상에는 로시오 러너스 클럽이 60명의 회원들과 함께 시상을 하였고, 동상, 은상, 금상은 각각 부문별 1등을 한 8명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랜드 챔피언 남자 부문은 35분 47초를 기록한 데이빗 히르스 씨가 차지하였고, 여자 부문에서는 47분 42초의 기록과 함께 3연승을 한 김미경 씨가 차지하였습니다. 이어 행운권을 추첨하여 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 42인치 TV 등 각종 상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끝으로 전체 수상자의 기념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번 평화마라톤 대회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구현하고 한민족의 번영과 발전은 물론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에 기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